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그래픽카드 브랜드의 이 제품 라인업을 보면요, 특정 라인업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소를 접목해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이 조텍에서 자사의 하이엔드 익스트림 라인의 기판과 쿨러 그리고 화려한 RGB를 그대로 이식, 거기에 앰프 라인업이 가지는 빠른 클럭 스피드를 합쳐서 2080 슈퍼 앰프 코어 RGB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별도로 공개한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앰프 라인업의 2팬에서 익스트림 라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3팬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스스톰 2.0이라고 불리는 이 조텍의 고유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었고요. 90mm의 냉각팬 3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타사 대비 슬림했던 디자인을 버리고 2.5 슬롯 두께의 두툼한 방열판과 함께 냉각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최상급의 익스트림의 DNA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면은 굉장히 커다란 하얀색 아크릴 마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RGB 조명 라인입니다. 뭐 딱 차지하는 면적만 보더라도 이 녀석이 얼마나 RGB 조명으로 이 깸성을 채워놨는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조명에 대해서는 언박싱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밝은 이 고위도의 RGB 조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건메탈 컬러의 금속성 백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디자인으로만 덮어놓기보다는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후면부와 상단부까지 커버하는 디자인으로 그래픽카드의 기판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GB는 꼭 언급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이 D자 형식으로 그래픽 카드를 둘러싼 RGB 조명은 상당히 밝고 또 깸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쉬운 건 후면 백플레이트 쪽으로는 이 RGB 조명 적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원은 듀얼 8핀 전원을 탑재하고 있고요.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좀 궁금해지죠. 과연 화려한 외관만큼의 성능을 보여줄까? 이 벤치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3D 마크 벤치입니다.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11,84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28,655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테스트했었던 다른 그래픽 카드들과의 벤치 스코어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뭐 어느 정도인지 포지션이 보이시죠? 벤치 차트로만 보면 기존에 테스트 진행했었던 다른 슈퍼 그래픽 카드와 비교했을 때 노멀 스코어는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보여주는 성능은 어떨까요? 몇 가지 게임들의 인게임 벤치 결과 및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게임의 경우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했고요. 평균 프레임은 자체 벤치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벤치 테스트 결과를, 일단 벤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측정된 평균 프레임 값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디비전2의 경우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90프레임과 13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해자 게임이죠. 이 레인보우 6 시즈의 경우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231프레임과 311.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레식은 그래픽 카드들의 천국이에요. 100프레임 밑으로 나오는 적이 없어.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경우는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68프레임과 8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 어크 오디세이는 제가 계속 벤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는 프레임이 정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별로 해서 뭐 20, 60, 70, 80 요 사이 쓱 가면 거의 카드별 간극이 진짜 뭐 몇 프레임? 얘는 또 그래픽 카드들의 거의 뭐 개미지옥급? 예, 그 정도 됩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자, 배틀필드의 경우 올 울트라 옵션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QHD 대상도에서는 평균 77프레임, 그 다음 FHD 대상도에서는 평균 8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12프레임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배틀필드5의 경우 2080 슈퍼는 FHD 해상도에서는 DLSS가 강제 비활성화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QHD와 비교했을 때는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훈련장 기준으로 QHD와 FHD 옵션에서 렌더링 120에 5 울트라 그리고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QHD 렌더링 120에 5 울트라의 경우는 평균 108프레임, 그리고 QHD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의 경우에는 평균 243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HD 렌더링 120에 5 울트라의 경우는 평균 156프레임, 그리고 FHD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일 경우에는 평균 265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발열과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이 제로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팬 기능까지는 좋은데 이 팬이 가동하더라도 기본 세팅되어 있는 팬 속이 상당히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팬 소음에서는 상당히 정숙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GPU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팬 속을 오토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 중에 측정되는 온도값이 굉장히 낮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세팅으로 바꾸더라도요, 의식할 만한 수준의 이 팬 소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컷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용과 벤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바로 감성일 겁니다. LED, 그러니까 여타 다른 제품들의 그것보다도 훨씬 밝아요. 그리고 카드를 둘러싸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라이저 카드를 사용해서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한다면 존재감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별도의 조작이나 오버클럭 없이 기본적인 노멀 상태에서 보여주는 성능 퍼포먼스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팬속 값이 낮기 때문에 저소음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온도 관리 부분에 예민한 사용자의 경우라면 이 수동 부분으로 팬속을 한 번 더 세팅을 해줘야 하는 부분, 결국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제품일수록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네,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늘 QHD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하시면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능과 그 다음에 고강도의 감성을 원하는 사용자분들이라면 참고해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RGB만큼은 정말 인상적인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성능은 뭐 아시다시피 RTX 2080 슈퍼니까 뭐. 그리고 요 엔비디아에서 RTX 2080 Ti부터 RTX 2060까지, 그러니까 RTX라는 이 문구가 붙는 RTX 전 라인에서 이 그래픽카드 구입 시 모던 워페어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래픽카드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던이나 좀 하러 가볼게요. 진짜 꿀잼이요. 꿀잼 모던 꼭 하세요.